그러니까요. 좀 알뜰하게 아껴 써서 시간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토요일 특집 보니와이드 첫 소식은 이신혜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네, 전라남도 신안에 위치한 임자도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도착하는 섬인데요. 이곳에 지금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보실까요? 예. 네. 임자도 가지.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아름다운 해변이 자리한 섬. 나만의 특별한 기억을 간직해줄 섬이 있습니다. 말도 있어요, 말도. 온다! 아, 많이 온다! 막어 온다! 아, 길어졌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민어예요? 네. 설마가 여름 먹거리를 내어주는 이곳은 전라남도 신안 최북단에 위치한 임자도. 풍요의 섬 임자도를 찾았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드넓은 해변이 저를 반기는데요. 보이세요? 끝도 없어요. 야, 백사장 길이가 12km. 자그마치 12km. 광활하게 펼쳐진 임자도 대광해변은 국내에서 가장 긴 해변입니다. 야, 12km 어머. 어느 세월에 가죠? 다녀오네, 갈 수 있겠죠? 가다 보면 끝이 나오겠죠? 어느 세월에. 어? 근데 옆에 말 타고 가시는 저분은 누굽니까? 어? 누굴까요? 누구신가요? 아니, 뛰어서 말을 쫓아갈 수 있어요? 영어족이더라고요. 말이에요? 이 해변에. 임자도 해변은 뭐 비행기가 내려도 상륙을 할 수 있을 정도 튼튼한 말 저기 백사장이거든요. 아나 나 타도 돼? 괜찮겠어? 눈을 깜빡해 보이는데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임자도 해변은 경사가 완만하고 탄탄해 승마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멋있게요. 무서워요 근데. 처음 타는 거 아니에요? 처음 타봤는데. 아, 한번 달려볼까요? 잘 달려오더라고요. 달려봐. 아이고, 처음에 달리기까지 못 잡아. 오, 잘 타는데. 두려움도 잠시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달리지만 않으면 천천히 걸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목이 쉬셨어. 달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시원하게 되게 시원해요. 해변에서 즐기는 승마는 자유 그 자체였는데요.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잠시. 마을 주민들의 수상한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밤에도 들리고 낮에도 들리고 이제 그 부근에 있으면 울리지라. 그래 참말로. 개구리 운수같이 크게는 막 황소개구리? 왁왁왁왁왁왁. 밤낮으로 울려 퍼진다는 꽉꽉 울음소리. 바다의 개구리가. 괴이한 울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응? 여기에는 갈매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어딜 가야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이 큰 섬에서 혼자 힘으로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던 그때! 제 곁으로 뭐... 한 대의 버스가 멈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 울음소리를 찾아서 여기 왔거든요. 네. 임자도에. 네. 가세요, 모셔드릴게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 제가 알아요. 예. 거기 모셔드릴게. 어머. 언니, 그나저나 이 버스는 무슨 버스예요? 이거요. 일명 천사버스입니다. 어? 이 버스는 신안군 섬이 1004개. 네. 저도 얼굴도 예쁘고 천사이기도 하고. 맞아요. 천사버스에 타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천사예요. 마음이도 천사. 버스가 천사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지쳐가던 저를 구원한 천사버스. 정말 하얀 날개가 달린 천사로 보였습니다. 네. 매일같이 임자도 곳곳을 누빈다는 천사버스 1호 박순엽 기사님이신데요. 이쁘죠? 아이고, 쫙 예고하고 안 바꿔요. 예고 하와이 같은 데 안 바꿔요. 임자가 얼마나 경치가 멋있고 좋은데요. 그러게요. 우와! 풍차 풍차! 기사님의 넉넉한 입담과 함께 창밖으로 펼쳐지는 임자도의 빼어난 경치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이쪽이에요, 풍차님이. 여기서 내려가고 하시면은 돼요. 저 배를 타면요? 네, 이상해서 소리 나는 거 제배가 타는 거예요. 아니, 배 타고 또 나가야 돼요? 꼭 제가 찾아올게요. 화이팅! 조심히 가세요. 안전운전하시고. 천사 기사님이 데려다준 곳은 하우리항. 엄마야! 울음소리를 찾아 출발!
선장님의 진두지휘하에 물살을 가르며 바다로 바다로 한 시간 남짓을 달리는데요. 한참을 달리던 선장님, 그런데 갑자기 배의 시동을 끄십니다. 그러더니 본인 키보다 2배 긴 대나무 막대기를 잡으시는데요. 그리고 거침없이 바다에 대나무를 꽂으십니다. 대체 무얼 하시는 걸까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는데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네, 그 저 개구리 울 소리처럼. 아니, 바다 속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라 제가 찾던 그 소리일까요? 들려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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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은 돼지인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대나무를 타고 들려오는 바닷속 소리 잘 들어보세요. 아니, 물 마시는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러면 쫓아올려나? 어머,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소리로 녀석들을 유인해보지만 역부족. 대신 선장님의 대나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속이 빈 대나무는 울림통 역할을 해 바닷속 깊은 소리도 선명히 들려주는데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이라니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그 방법 그대로 소리로 위치를 확인한 후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누가 모이시라고요? 저는 토요 모닝와이드 SBS에서 나왔습니다. 이신혜입니다. 거기 많이 우나요? 약간 사투리가 나오려는데요? 그러게. 겁나게 울어요. 정독골 정독골 많이 잡으셔요. 잡으셔요. 임자도 찾아 다 됐구먼. 애쓰셨네요. 모든 배의 만선을 바라보며 기다림이 이어지고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간. 어디 얘가 내 소리예요? 밥을 먹다 기분 좋다. 기다림에 보답을 하듯 그물을 올리자마자 줄줄이 잡혀 올라오는데요. 꽉꽉 노래의 주인공. 그 소리 나네. 바로 민호입니다. 민호가 최고 민호. 우리 임자에서 최고 민호. 최고 인기 있는 민호. 이 여름에 진짜 제철. 예로부터 임자도는 최대 민어 산지로 손꼽힙니다. 임자도의 고운 모래가 알을 낳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이 특유의 울음소리는 부레를 수축시켰다가 펴는 소리라네요. 임자도라. 듭니다. 여러분. 임자도의 명물. 민어입니다. 저기 또 올라온다. 오! 올라왔다. 민어의 몸 길이는 보통 50cm에서 1m에 이르는데 큰 녀석의 무게가 무려 2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몇 킬로그램 나? 얘네가 참 무겁네요. 이건 몇 킬로 정도 제 몸무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무거워요. 지금 제가 팔이 여기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머, 정말 무겁더라고요. 너가 그 울음소리를 냈던 그 민어니? 그렇대네. 이맘때면 어김없이 임자도 바다에서 꾸룩꾸룩 우렁찬 노래를 부르는 민어.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꾸룩꾸룩하냐 하면 산란하기 위해서 미네랄이 필요하는데 그 갯벌에 많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또 산란하기 적지를 찾으면서 서로 간에 암수가 서로가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꾸룩꾸룩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 짝짓기 위해서. 여름철 최고 보양식인 민어는 산란을 앞둔 이맘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좋아.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맛인데요. 미도를 이걸 배로. 그 맛은요. 쫄깃쫄깃한데요. 쫀득쫀득해요. 이건 뭐예요? 부드럽죠. 껍질째 두툼하게 썬 민어의 뱃살은 풍부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아, 민어 삼겹살이라고 그래요? 껌 씹는 것처럼 되게 쫄깃쫄깃해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러니까. 살코기는 아이스크림 같고 삼겹살은 쫄깃쫄깃하니 그냥. 아, 부위마다 맛이 틀려요? 네, 부위마다 맛이 다 그렇죠. 틀려요. 고기가 크니까.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다는 민어.
구례를 회로 즐기는 유일한 생선이기도 한데요. 민어 껍질은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버릴 게 없네. 전부 다 뺏겨 좀 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이것도요. 얼마나 좋아. 깊고 깔끔한 맛의 민어 맑은 탕은 보양식인 만큼 온몸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기력 보충에 좋은 민어. 그 밖에도 다양한 요리법으로 입맛 따라 든든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어? 어머나, 이거 이건 튀김이에요. 인자도 바다에 민어가 있다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명물이 인자도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저기. 전장포구 뒤편의 솔계산. 어머님이 힘차게 열고 계신 문 뒤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어째? 뭐 하는데요? 여기 굴인데. 굴? 턱을. 그렇죠. 육중한 문이 열리자 눈앞에 높이 2m, 길이 105m의 토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여기 그러면은 잠깐 눈치채셨죠? 토굴이 있어요. 토굴 안으로 들어서자 여름이 맞나 싶은 시원한 공기와 곰삭은 냄새가 저를 반겼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찾고 토굴 속을 가득 채운 냄새의 주인공은 새우젓. 이것이 우리 신한 임자도 전장포 그 유명한 토굴 육젓이. 육젓. 육젓. 최고의. 육젓 한번 봐봐요. 네. 껍질이 얇고 살이 많아 새우젓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육젓. 더운 여름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토굴 덕분에 그 맛이 더욱 깊다는데요. 토굴이 효자네요. 아따, 효자고 말고라. 이 토굴이 진짜 아주 우리 보물이 담겨라. 짭조름한 간 자체가 새우젓 최고의 맛 아닐까요? 이 새우가 안 짜면 젖이 골탑답해갖고 맛이 없어. 그렇죠.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임자도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 덕분인데요. 임자도 이 신안에서도 임자도의 뻘이 그렇게 좋고 유명하고 우리 신안 뻘이 어디 가도 1등이다. 그래서 이 새우젓이 맛있고 생선도 맛있고. 천혜의 자연이 주는 선물로 가득한 섬 임자도. 풍요로운 그곳에서 마음까지 넉넉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저는 임자도가 내어주는 풍요로운